그래 해줘라. 한번 나와줘. 아, 안 돼. 비싸. 디즈니스는. 어? 아, 누가 또 벨소리를 또. 아, 맨날 남자한테. 여보세요? 얘기를 할 때 꼭. 네? 세계 대결 바이리 팀을 그랬다고요? 바이? 바이? 아이고, 유튜브 안 나왔다. 늦으시면 어떡해요? 아, 난 이런 인턴 처음 봤네. 어떡하지? 아, 네, 저 지금 회사 앞이어가지고요. 네, 얼른 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때는 말이죠, 출근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. 뭐 7시다 일단 5시 반에 지하철 타는 거예요. 그리고 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. 아, 추워. 아, 죄송합니다. 수담 씨, 빨리 네. 따라와요. 아니, 뭐 하다가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? 차가 막혀가지고. 아니, 그건 핑계고. 아, 빨리 또 타요, 다들. 어떻게 아셨는지 대리님이 그걸 핑계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어젯밤에 좀 설레갖고 잠을 좀 늦게 잤더니 늦잠을 자서. 일단 의사 똑바로 하시고, 그리고 의상은 우리 회사는 이런 의상은 안 돼요. 아시죠?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인턴 뽑는 거니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저희 회사 40층입니다.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. 네. 일단 내리세요. 40층. 인사 똑바로 하셔야 돼요. 오늘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? 박대리, 그만 찍으세요. 과장님, 대리님. 진짜. 오늘 처음 온 인턴 인사드릴게요. 소개하시면 돼요. 눈빛, 과장님, 대리님이에요. 박대리. 오, 눈빛. 이름하고 나이. 자기소개. 아, 수담씨. 그래.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 쳐요. 근데 뭐 저는 누구든 환영입니다. 웰컴. My family, you know? 이름이 없나? 안녕하세요. 저 이수담입니다. 아, 그래요? 뭐 자리는 어디 앉으면 되지? 여기 앉으면 될 것 같고. 여기는 박진희 대리님. 유페이스가. 아, 그만 찍어 좀. 제 옆자리래. 어. 민지 대리 좀 어떻게 해줘! 제가 말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. 일단 앉고 오늘 그거 굿즈에 대해서 그거 다 발표해야 되는 거 알지? 네네. 오늘 인턴이지만 오늘 잘해야 돼, 알지? 오늘 대표님 처음 만난 자니까. 그래요. 알겠지? 떨지 말고. 대답은? 잘 해보겠습니다. 어, 웰컴! 너무 놀라진 마시고, 뭐 맨날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이니까요. 오늘 굿즈 이거 발표해요. 네. 공교롭게도 첫 출근인데 발표를 해야 되네. 땀씨도 해야 되니까 지금 한 시간도 안 남았거든요. 이거 PPT 만드시고 발표 자료 하시면 돼요. 준비하시면 돼요.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대리한테 물어보시고. 빨리빨리 하지. 새내기 인턴의 모습 담는 중인데. 뉴페이스. 아니, 우리 발표 시간 늦춰졌어요? 아니, 아닐걸? 그대로예요? 응. 수담씨 빨리 해야겠네요? 한 50분 남았네. 자, 여러분,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해요. 박 대리! 에? 좀 조용히 하시죠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제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, 여러분.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다 그렇게 하니까? 직장인들? 수담씨 잘 돼가요? 아니,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. 빨리 하지! 오늘 왜 들어왔어요, 이 회사에? 네? 수담씨 PPT 켤 줄 알잖아요. 일단 PPT 켜봐요. 수담씨 그것도 할 줄 몰라요? 아, 더워. PPT가 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?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. 아, 시끄러워. 누가 뽑은 거야, 도대체? 아. 아니요. 한 번도 없어요.
좋은 아침, 좋은 아침. 아유, 저 어디 또 부장 친구한테 앉아서 인사하라고 그래. 아, 부장님 등장. 아유, 아이고, 아유. 오, 역시. 아, 또 브이로그 또 잘 만들고 있구만.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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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부장님, 부장님. 부장님이 그러니까 맨날 이렇죠. 아유, 잘 하잖아. 유튜브도 뽑아주고. 돈 잘 벌어, 얘 친구. 역시 오늘 처음으로. 아유, 너무 예쁘다. 아이돌 해도 되겠다. 예쁘다. 근데 PPT가 뭔지 모르는데요. 그래? 아유, 좀 알아서 좀 뭐라고 과장. 내 과장 알아서 좀 해. 좀 잘 그래, 잘 도와주고. 그래, 앉아서 이제 일들 해. 네, 그래. 감사합니다. 그 아직 사장님 출근 안 하셨지? 네. 안 하셨지? 그래. 이걸 아유. 자랑하는 걸 까먹었네. 또 오면은 또 내 자리도 미리 좀 일찍 와서 치우고 좀 해. 아유, 먼지 싸워가지고. 아유. 괜찮아. 내일부터 부장님 잘 치워주시면 돼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! 태연 티저가 떴구만? 어? 태연? 어, 나 태연. 소녀시대 태연 몰라, 과장. 정말 우리 회사 괜찮은 거 맞죠? 아, 나는 모르겠다. 이렇게 일에 몰두한 모습. 아, 너무 잘생겼어. 다들 그 발표 준비는 잘하고 있나? 그럼요, 부장님. 아, 그래? 그럼 내가 한번 싹 봐볼까? 그럼요. 네. 우리 레과장 좀 다 했습니다. 그 이 퍼런 거 뭐야? 이 귀엽죠? 동그란 거 퍼런 귀엽죠? 거 뭐야? 자네는 내가 어디 좋은데 취직 시켜줄 테니까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떤가?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. 그래 다음부터 잘 하고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번호 지금 몇 년째 만들고 있는데요. 그 번호가 있으면 저는 PPT 잘 만들 수 있어요. 잘 하고 아 그래 어떡하면 좋니? 아유 우리 박대리 넘버원. 잘하고 있나? 안녕. 아이고. 부장님,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전략을 세워봤어요. SNS 바이럴이라든가 5개 광고, 행사,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 뭐 고대로 대표님께 전달해도 괜찮겠죠? 괜찮아요. 네, 그럼 컨펌 제가 아유, 저 전화 좀 볼게요. 그래. 갔다 와. 네, 여보세요? 부장님,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. 아이고, 박대리. 예술이죠. 어쩌면 좋아. 자네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그 세계적인 그 패션 모델 부장님 이미 다녀왔잖아요. 부장님이 항상 그쵸. 이러니까 박대리가 지금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. 약간 그 지들의 모습이 나잖아. 우리 박대리 그래도 좋아해. 어머, 이거는 뭐야? 사이렌이야? 사이렌. 이렇게 포인트를 캐치를 잘해. 그래. 부장님. 아유, 마음에 들어. 브이로그도 잘 찍고 이거 잘 담아야 돼. 알지? 그래. 우리 인턴? 그래, 인턴 왜, 뭐 아이돌 굿즈 왜 찾아보고 있어? 굿즈 찾아보고 있어? 대해서. 아, 그래. 근데 왜 이름은 제목을 입력하셨지? 아이돌 그룹 이름이 제목을 입력하셨지? 아이고야. 뭐, 그 박대리 넘버원! 네? 알려줘. 좀 모르잖아. 알려줬는데, 인턴. 박대리! 그래, 아, 좀 계속해서 옆에서 알려줘. 그만 찍으세요. 자꾸 전화 받지 말고. 그만 찍으세요. 이게 모니터야. 이게 제목이고. 이게 키보드야. 이걸로 해가지고 PPT 만들면 되는데 모르는 거 있어요. 뭐 여기 또 많아. 여기 애들 착해. 모르겠어요. 저는 관심 있으나 많아. 누가 들어오는 거 많아. 수담 씨? 수담이. 아, 수담 씨. 와봐요. 그래, 와서 좀 알려주고. 저는 그래. 한 번만 알려줄 거예요. 아이고.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목차 들어 가야 되고 저희가 오늘 굿즈 소개했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략이에요. 전략 부분에서 수담 씨가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. 우리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전략. 무디뱅크처럼 한번 돌려줘. 한번 보여줘. 일단 우리 애 때문에 전화 받아야 되니까. 받고 올 때까지 PPT 두장 만들어놔요. 예술이네. 아, 이거 빙빙 거네? 그만하세요. 과장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이거요. 지금 부장님한테 전수 받았거든요. 뉴뱅이라고. 좀 한 번만 이렇게 잘 따라해. 카메라도 되겠어. 이런 가게에서도 이게 잘.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유튜브나 하시지 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? 아, 이 부업 요즘에는 또 투잡 시대 아닌가? 대표님 오실 시간이에요. 지금 빨리 대표님 오시냐 여러분? 네, 다들 정리하고. 보내셨죠? 저한테 빨리 메일 보내세요. 알겠어요. 대표님 안 보냈거든요. 어머. 네. 어머, 우리 사장님이 오늘 현장을 여러분 오늘 공개해드릴게요. 가는 중. 마인 패밀리. 사장님. 오셨어요. 굿 모닝. 어머 머리가 뻑. 아이고. 사장님, 플리즈 세이 하이. 안녕. 밀러 가고 있네. 맞아요. 열심히 하고 있어. 여기
그 인사시켜드려야지 뭐 하는 거야? 그 처음 들어온 인턴이고요. 이름은 이수담. 나이는 어떻게 돼요? 저 24살입니다. 부모님 뭐 하셔? 대표님 그런 말씀. 초면에 한국에서 이런 거. 부모님 연봉 같은 거 말씀드리면 돼요. 봉동봉동. 연봉봉봉봉. 어이가 없고. 아니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도대체 그런 걸 물어보지? 이게 다른 회사도 그런가 싶었죠. 이 회사 그 계기. 왜 왜 들어오게 됐냐? 왜 들어오게 됐냐? 그 입사 지원서 썼잖아요. 허브. 아, 그 정리해서 한번 알려야지. 그 월세, 전세 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얘기 말씀드려야 돼. 아, 나 이제 약간 이 인턴 나 좀. 이따가 보통 또 이따 발표할 때 이따 발표할 때 찾아뵐게요. 아, 네, 그리고 이따 첫 인상 이뻐요. 이쁜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나 커피 좀. 아, 들어가시죠, 들어가시죠. 들어가십시오, 사장님. 그, 커피를 안 타고 커피 타와야 돼. 커피가 어디 있는데? 열심히. 아, 있어, 저쪽에. 네. 청빛을 알잖아. 있어, 있어. 21세기에 이런 회사가 있나, 아직도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그리고 어디서 타는지 뭘 알려주셔야지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타오라고 하나. 그냥 그랬죠, 뭐. 사장님. 대표님 커피 드릴게요. 커피? 네. 그게 내 커피야? 네, 타왔습니다. 제가 직접. 이게 화이트 골드. 아, 그래? 믹스 커피. 아, 이런 커피 별론데. 저 믹스 커피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저 이탈리아에서는 블랙 커피만 먹거든요. 그럼 뭐 드시? 사장님, 사장님. 아, 사장님. 제가 또 커피를. 역시! 우리 사장님 입맛에는 도장밖에 없네. 명품 커피가 또. 이거지, 이거지. 아, 어떻게 또 입맛에 조금 맞으시려나? 아, 이거 쓰레기 또 치워드릴게요. 아우! 괜찮아요? 역시 너무 맛있어. 이거 그냥 그럼 인턴 마셔. 그것도 맛있잖아. 그걸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브랜드 커피 이렇게 사서 갖다 드릴 수가 있냐고요. 그거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그러면 타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. 점수 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믹스 커피 딱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명품 커피 딱 이제 갖다 드리면은. 아, 괜찮아.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. 몇 분 남았어?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. 내 핸드폰이야. 아니 근데 슬슬 점심시간인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, 부장님? 아, 그래. 점심시간인데. 그래, 다들 배고프지? 다들, 네. 다들. 사장님, 사장님. 인턴!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? 인턴 커피 왜 안 마셔? 기분 아파? 아니요, 마시고 있어. 그래? 저는 믹스커피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. 그 사장님 배고픈 점심 어떻게 할까요? 배고픈데 인턴 새로 들어왔으니까. 와! 역시 우리 사장님. 선다. 사장님 진짜 먹어봐요. 먹어봐요. 뭐 드실까요? 스테이크. 나는 자장면 먹고 싶네. 나장면. 그러면 중국집에서 뭐 중국집 네. 뭐 맛있어. 맛있어. 사장님 맛있지. 저는 공깃밥 시켜주세요. 그 남은 소스에 공깃밥 비벼 먹으면 되니까. 그거 맛있지. 맞아. 잘하네. 공깃밥만 시켜주시면 됩니다. 잘. 외국에서 오셔서 그런지 조금 열린 마인드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. 짜장면 말이 됩니까? 본인이 산다고 했는데 저는요 탕수육 특 대짜요. 먹어. 괜찮아. 진짜 많이 먹어. 때리 많이 먹고 살자. 그게 맛있지. 그치? 이겠네, 진짜. 탕수육 먹고 싶을 수 있죠. 사실 그건 좋았어요. 그거라도 먹어야지. 그냥 알아서 시키고 이거 누구한테 맡겨? 네. 제가 편한테. 인턴 들었죠? 그 아, 짜장면이야. 짜장면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얼른 수강씨. 뭐지? 짜장면 4개에 3개에
대하나의 탕수육 대요. 그 남은 풍기밥 한 봉투는 그렇게 부탁해. 네. 여러분 이제 새로 들어온 뉴페이스의 긴장되는 주문 시간 담아보겠습니다. 몰래 찍어야 되는데. 아니 법카로 사주는 게 짜증나. 나도 깜짝 놀랐어. 진짜. 아 언제까지 굴려. 아 그만 찍어 좀 대리. 굶주린 everybody. 그 박대리 나도. 아 everyone hungry. 아 너무 배고픈데 왜 이렇게 안 오나. 왜 이렇게 안 와? 아유 또 이름 또 잘해. 왔네. 아 왜 이렇게 늦게 와. 잘했네. 고생했어. 아이고 대표님. 대표님 불러야 되지 않나? 사장님 빨리 대표님 불러서 식사하시라고 해서 불러와. 그 까봐. 그 다들 이거 식사 하세요. 점심 시간입니다 여러분. 왔네. 아, 앉으세요. 식사 타임. 식사 타임. 내가 쏜다. 와우, 사장님 지금 사장님밖에 없어, 진짜. 그렇지. 자, 언박싱 타임. 언박싱. 뭐 잘못 온 것 같지 않아요? 아니요. 잠깐만, 짜장면이. 짜장면. 일단 밥이 안 보이네. 밥 시켰지. 아, 밥. 괜찮아요. 언니. 괜찮아. 숨자 좀 안 먹어. 오늘 안 먹어도 괜찮아요. 방금. 아니 이 간단한 걸. 아니 우리 사람이 많아봤자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왜 주문을 잘못한 건지 나 진짜 모르겠네. 내 탕수육 대짜는 어딨지? 탕수육 제일 중요한데? 탕수육. 이거. 매운 탕수육이네 이거. 못 먹잖아 매운 탕수육. 나 매운 거 못 먹네. 제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. 아니 첫날에 늦고 메뉴도 그렇게 엉터리로 시키고. 아 저는 무조건 웰컴이다 했는데 그때 사실 좀 실망했죠.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정도인가? 어차피 같은 탕수육이고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인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. 아, 이것도 새로운 뉴페이스가 뉴페이스가 이 매운 걸 저거 먹으면 저 매운 걸 못 먹으면 돼. 좀 조용히 할 수 없어요? 주목해 주세요. 아이고. 매출이 100%. 100%가 말이 되는 수치인 건가? 안 되겠네. 끝인가요? 아, 또 사장님 또 안 되시니까 또. 자네들 이렇게 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또 그렇게 나가시잖아.